김건희 씨 라인으로 불리는 분이 임명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뭉개고서 최고의 전문가라면서 대통령의 최근접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의전 비서관에 앉았습니다. 뭐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일이 터졌죠. 물론 조중동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. 근데 부모 아이 길러본 입장에서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요, 중요한 건 그들의 대처입니다. 그 9살짜리 아이를 10살짜리 아이가 전치 9주에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도 사랑의 매를 때렸다고 그 엄마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사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. 윤석열 사진을 올려놓고 겁을 줬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? 못합니다.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상식과 정의와 공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꼽히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부모인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?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반응이죠. 갈아치우고서는 얘기합니다. 우리 달라졌다. 빠르게 잘났다. 이걸로 끝입니다. 사과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. 측근비리 사과 없는 윤석열은 퇴진하라! 아랫물도 썩어버린 윤 정권을 몰아내자!